서인 엄마. 당신. 나 당신한테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왔어. 해야 할 말? 어. 미안해. 미안해, 소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소윤이한테, 장모님한테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거 알아. 듣고 싶지 않으니까 일어나. 소윤 엄마. 일어나라고. 이제 와서 이렇게 무릎 꿇고 미안하단 말 몇 마디에 면죄부라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어? 소윤 엄마, 난... 당신한테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어. 잘못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았다고. 그런데도 당신, 끝까지, 마지막까지 당신 죄 숨기려고 박현성이랑 거래하려고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제 와서 날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가 있어? 아니야. 나 당신한테 용서해달라고 찾아온 거 아니야. 나도 양심이 있지. 어떻게 당신한테 용서를 바라겠어? 양심? 당신한테 양심이라는 게 있었다면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할 순 없었을 거야. 그 일은 내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그치만 나 지금이라도 죄값을 치를 거야. 그러니까 소윤 엄마, 다신 나 찾아오지 마. 당신이 무슨 죄값을 어떻게 치르든 나 당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니까. 엄만 아빠를 용서할 수 없지만 우리 소윤이는 아빠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빠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래도 우리 소윤이 사랑했던 것만큼은 변함없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소윤이는 아빠 미워하지 마. 미안하다, 소윤아. 미안해, 소윤 엄마. 그래, 소윤 엄마. 당신이 나 용서할 수 없는 마음 이해해. 그리고 소윤이한테 그렇게 얘기해 준 거 정말로 고마워. 나 죄값 치를게. 꼭 그렇게 할게. 인생은 너 때문에 이렇게 시궁창에 처박혔는데 나보다 더한 죄를 지은 넌 뻔뻔하게 얼굴도 다니는 게 분하고 억울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왜? 지은 죄가 하도 많아서 기억이 안 나? 내가 하나하나 다 짚어줘? 네 딸이 우리 소윤이한테 한 짓을 덮으려고 증인을 매수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어. 거기다 장모님 사고를 은폐하고 조작하고 우리 소윤 엄마 치고 뺑소니까지 쳤지. 어떻게 더 해봐? 그게 뭐? 증거 있어? 내가 그런 짓을 했다는 증거 있냐고. 도예비는? 그래! 내가 했어. 증거 조작하고 사고 은폐하고 한정임 사고 때 뺑소니도 쳤지. 그치만 감옥에 가는 건 내가 아니라 장모형 당신이야. 왠 줄 알아? 난 돈과 힘이 있고
장무영 당신은 아무 힘도 없는 빈털터리거든. 돈과 힘이 있다고 네가 언제까지나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너! 난 언제까지 빠져나갈 거야. 장무영 당신이 혼자 죽기 억울하다고 아무리 그딴 소리를 짓거려봤자 당신 말 믿어줄 사람 아무도 없거든. 그러니까 신고하기 전에 당장 꺼져. 아니, 나 혼자 절대로 못 가. 뭐? 장무영 너? 신고할 필요 없어. 내가 신고했거든. 한정임. 도혜빈, 넌 이제 끝났어.